LA 한인타운의 청소년들은 음주와 마약 등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와 아시아 약물남용 방지 프로그램 AADAP가 LA 한인타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주와 담배, 마약 등을 지난 1년 동안 해봤냐는 설문조사에서 음주는 40.8%로 전국 평균 14.7%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약의 경우 10%가 경험 있다고 답해 전국 평균 0.5%에 비해 20배가 높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일부 학생들은 담배와 술을 마시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들을 일명 문제아로 여겨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진짜 많은 학교들에서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수업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에 나가서 뭐 담배도 마시고 가끔은 술까지 마시고 대마초까지 피우면서 학 반에 들어와서 냄새까지 풍기는데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뭐 내가 뭘 어떻게 고치겠냐 하는 생각에 학생들에게 처벌을 안 하고 그래서 이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음주와 담배는 술집과 친구의 유혹보다는 부모를 보면서 배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문화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그 술 마시는 것을 배우게 되니까요. 부모님들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 우리 학생들하고 좀 얘기할 수도 있고 그 프리벤션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민 사회를 경험하는 1세대 부모들은 대부분 맞벌이로 바쁜 일상 속에 자녀와 대화가 부족해 청소년들이 음주와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요소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집에서 술과 담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죄책감이 없이 중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폈을 때 부모님들이 너 왜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득력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아빠가 그렇게 했으면서 왜 나한테 못하게 해.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거든요. KYCC는 음주와 담배, 마약 중독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선 청소년들의 관심과 문화, 학교 생활에 대해 부모들이 항상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며 이럴 경우 자녀는 부모들의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해 음주와 마약 중독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